요새 현대 인증 중고차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시장은 망했다느니, 그동안의 업보라느니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중고차 상사들 내에서도 분위기가 꽤나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대로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에 먹히는 걸까요? 오늘은 직접 현대 인증 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일반 중고차 상사와 현대 인증 중고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인증 중고차 사이트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딜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매니저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엔카, 케이카 등을 들여가 보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팝업창도 많고 광고도 많고 메뉴도 엄청 많고 좀 지저분하다?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증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차 사기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메뉴 4개, 차량 슬라이드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밑으로 내리면 모델 선택, 인기 차량 순위 등 다른 메뉴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처음 딱 들어갔을 때의 깔끔한 UI 구성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중고차 상사에 방문을 해서 차를 직접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현대 인증 중고차의 경우 따로 전시장이 없어 오직 인터넷으로만 구매 가능한 방식인데요.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제공해주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점은 현대차에서도 잘 알고 있었는지 현대차만의 오감 경험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감 경험 메뉴에는 타이어 마모도, 차량 하부, 엔진 소리, 실내 공기질 테스트, 운전석 시트 상태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정보야 저희 필승 채널이나 다른 중고차 판매 업체에서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의 경우 정확한 밀리미터 수치를 알려주어서 타이어 상태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죠. 차량의 하부 상태 역시 차를 들어봐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중고차들과는 달리 현대중고차 검사소에 설치된 차량 하부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고객에게 제공해줍니다. 엔진 사운드의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그렇게 음질이 좋진 않아서 아쉽긴 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실내 공기질 테스트 같은 것까지 수치값으로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기에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증 중고차가 오픈하기 전부터 강조를 해오던 200가지가 넘는 상세 점검 항목들의 결과를 전부 보여줍니다. 또 품질 개선 미진행 항목이라고 해서 흠집이 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알려주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현대 자동차에 공식 옵션을 추가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산 뒤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선 공식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싸제로 달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었는데 현대에서 직접 출고를 하는 차이다 보니 출고 시에 현대 공식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 인증 중고차에서만 가능한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또 아무리 정보를 많이 제공해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차의 가격이겠죠. 사실 차의 가격만 보면 이 가격이면 신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신차 가격 대비 몇 프로인지 가격을 보여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런칭 전 5년 이하 10만 킬로 이하 차량만 판매하겠다고 했던 현대 인증 중고차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이 더 비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인증 중고차 런칭을 위한 초기 물량의 대부분을 현대차 임원들의 시승 차량이나 직원들이 할인을 받아 구매한 차량 위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1년 이내의 차량 재고만 들어오겠지만 따로 매입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만큼 앞으로 차량의 폭을 넓혀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현대 인증 중고차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오감 만족 체험도, 200가지가 넘는 점검 항목도, 현대 공식 추가 옵션도 아닌 하이랩이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레몬 마켓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믿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비슷한 시장이 중고차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컴퓨터 부품 시장입니다. 컴퓨터 부품 특성상 소매점에 공급되는 공급가를 소비자가 알 길이 없어 컴퓨터 부품은 시가로 사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가 일명 호구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모델이라도 가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컴퓨터 부품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됩니다. 바로 다나와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 덕분이었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자 더 이상 시세를 몰라 호구당하는 짓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중고차 시장에서는 현대의 하이랩이 컴퓨터 시장의 다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차 시세 사이트야 자동차 365 같은 게 이미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UI에 대한 접근성이 현대 하이랩이 월등하게 편리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제공하는 주행거리별, 연료별, 색상별, 트림별로 제공되는 시세만 가지고는 사고의 유무, 차량의 컨디션 등에 따른 세부적인 시세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량을 구매할 때의 최소한의 시세 기준점을 그것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 하이랩은 자동차 시장의 다나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 인증 중고차가 런칭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에 의해 독점될 것이다 라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현대 인증 중고차는 올해 11월, 12월 두 달간은 5,000대, 내년 4월까지는 중고차 시장 점유율의 2.9%, 25년 4월까지는 점유율의 4.1%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중고차 구매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긴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현대 인증 중고차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인증 중고차라지만 너무 비싸다, 그래도 대기업인데 일반 중고차 상사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 의견은 많이 갈리겠지만 결국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현대 인증 중고차와 일반 중고차 상사 어느 곳에서 차를 구매하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